어서 오세요. 어서와요. 이분은 이거예요? 오다가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재등장을 하시나?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어떻게 무슨 또 고민이 있어서 여기까지 출두를 하셨나? 취업이 안 되세요. 취업? 네. 취업이 일자리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우선 일자리가 구직이 안 되고요. 제가 원래는 핸드폰 만드는 그런 생산직을 20살부터 30대까지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질려서 계속 회사 옮기고 다니고 옮기고 다니고 또 옮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좀만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아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은 생산직 그냥 핸드폰 만드는 생산직도 자리가 없어서 이제 당일 알바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당 바꿔서 그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긴 한데 이것도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보다 못 얻어보도 안 한대요. 직장을 다니려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네. 면접을 보고 기다려봐. 백날 기다려봐. 연락 오나. 그렇잖아. 어? 네. 수십 군데 지원을 해. 한 군데가 되질 않아. 어? 굉장히 똑부러진 성격을 지녔지만 내 화술에, 대화법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 본인은 기면기구 아니면 아닌 성향을 가졌고 아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삭히면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뭔가 욕심이 생겨. 저 사람을 잡을 거야. 그러면 적극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중떠중, 어중떠중. 그냥 들어와 주길만 바라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연법이 형성이 되겠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내가 한 발치 또 뺄 때는 또 한 발치를 빼고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먼 발치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쳐서 떠나가버리는 형국이 너무 많고 인연법에 대한 항상 고민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회사 생활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면 남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해주고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 거는 뭐 뽕으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니. 그 과정은 내가 버텨야 돼. 38년의 시내고락, 이내고락을 내가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 몇 년의 세월을 못 기다려? 본인은 돈 못 벌어. 그래서 제가 아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차라리 그 콜센터 같은 거 있죠. 콜센터 제가 20살 때 잠깐 해봤어요. 해봤는데 옆에 와서 누가 뭐라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제가. 왜냐면 그래죠. 옥리야. 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그래주고 그게 고민이야. 아, 어떡하지? 고집도 강하다. 맞잖아. 어?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고. 네, 맞아요. 입에 발린 말을 못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마음은 요래요. 맞아요.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줘야 돼. 오지랖은 기가 막히게 넓어. 그래서 남의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가 답답할 때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계속 콜센터가 떠. 어? 근데 그래요? 본인이 뭐 요즘 옆에 지랄 안 하는 사람한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를 본인은 나라는 사람을 감추고 살아야 내가 보석이 될 수 있는 사람 같아. 어? 나중에 콜센터를 다닌다는 건 내가 숨어서 하는 일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선 그걸로 돈을 벌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내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영업을 하던 해. 어차피 본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콜센터나 어떤 회사를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주체, 지금 뭐 일당처럼 당일 알바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잠깐 거쳐가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가리 숙이고 남 밑에서 시키는 일만 못해. 우물한 개구리로는 못 살아. 본인 사주가 안 된단 말이야. 내 나이 44세 사사고비수 넘어가면서부터 나한테 어느 정도 사업의 역량을 많이 따라들어. 남한테 받을 복 없지. 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내가 혼자 벌어먹고 살아. 욕망은 있지만 야망은 없다고. 네, 맞아요. 헛된 야망은 없어. 욕심은 있겠지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네 쪼대로 살아. 이런 사주야. 내 사주가. 어차피 내가 그 과정은 견뎌야 돼. 회사를 들어가나 어디를 들어가나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한 꼬라지를 보긴 봐야 돼. 그 과정 없이 하늘에서 뚝딱 로또 떨어지지 않고 뚝딱 사업할 수 없단 말이야. 지금 최근 이 3년 수전을 보면 공방살이에요. 어? 2년에 합의는 되지만 깨져버리는 인연법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시작은 되지만
짧게 끝나야 되는 인연법들.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운때가 지금 공방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인간의 합의도 안 될 뿐더러 그럼 내가 내 사주에 내가 결혼을 못하나? 아니면 내가 사람이랑 자꾸 이렇게 빠그라지는데 뭐가 껴서 그런가? 항상 나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합리화 또 잘하잖아. 네. 소설을 잘 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혼자 소설을 쓰는 거야. 그리고 뭔가 남자를 만나서 인연법을 형성을 할 때는 본인은 이별부터 생각을 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이별법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아, 또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갈지 또 헤어짐 이런 부분 이별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연애를 해도 항상 불안해. 그렇죠. 맞잖아. 네. 냉정하게 얘기해도 이해를 해요. 제 네. 성격 알죠. 네. 다현 씨는 남자 없어. 내 사주에 네. 결혼 못해. 냉정하게 결혼 못해요. 내 사주가 박복해. 정월 보름생이야. 부처님의 아미타불 연불 공덕 받아서 나름대로 소신껏 빌고 공든탑을 쌓아야 되는 이 사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오직 했으면 영적 증상이 있어서 솔루션까지 했겠어요. 성향 자체가 팔자도 세고 너무 강하지만 우두머리 성향을 갖고 있어. 성격이 지랄 같아도 내가 정이 많고 마음이 되게 여리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끌어 다녀. 내가 한번 너무 예민하고 여린 것 때문에 인간의 충돌이나 인간의 충이나 배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빠지고 세뇌되는 게 싫으니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말지. 아니면 말지. 나만 신경 안 쓰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사월아 내오라 가는 건데 원체 이 인생 자체의 풍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나는 박복해 사주가 옆에 남자를 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을 끼면 뭐하니. 나보다 더 힘든 거 만나는데. 나보다 더 있는 거 만나고 사주를 끼면 뭐해.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이거는 무슨 눈치를 보는 건지 시다바를 하는 건지 무슨 뭐 뒤에서 내가 개나무 보침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건지 이거는 밀지도 못하고 당기지도 못하고 본인 성격에 밀고 당기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딱 김연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쵸? 네. 남자가 생겨도 내가 걷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지치는 거야. 내 풀에 꺾이는 거 내 풀에 지쳐버려. 말로는 다 해줬지. 빌딩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다 사줬어요. 반지도 끼워주고 다이아몬드도 껴주고 다 해줬어. 네. 맞잖아. 그쵸. 근데 현실은 내가 벌어서 내가 내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형국이라 항상 옆에 남자가 있건 사람이 있어도 항상 외로우셨다. 이 헛헛한 마음을 자꾸 이 신적으로 의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산천에 가든지 용신에 가든지 본인이 내 마음 전줄러서 가는 건데 네. 본인이 굉장히 강인한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남자들이 와도 치마만 둘러서야지 남자 직성 가지시고 본인이 다 여립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사람이 들어와도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렇게 그냥 의지하고 가는 의지 상대일 뿐이지 내 사주에 내가 사모관대를 쓴다? 그러면 산이 많이 소리는 와요. 1년을 살았어. 너 네 갈 길 네가 가고 내 갈 길 내가 가자. 분명히 또 티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하셔도 네. 그냥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능력치는 떨어져져도 항상 뭔가 나한테 의지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울타리를 쳐주고 그런 상대자를 만나서 가야지 내가 뭐 내 사주팔자에 치과의사를 만난다 뭐 검사를 만난다 변호사를 만난다 그거는 못하더라도 그냥 사주욕심 멀쩡하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네.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 해도 자꾸 이별을 공방해 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본인은 부모한테도 기대지 못한 삶이야.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삶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떳떳한 게 없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38살에 내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후회가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서러운 게 많은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존, 의지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착을 하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아무렇지 않게 섞이고 싶은 무언의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 팔자에는 남자를 끼면 내 사가 무너져요. 그냥 내가 했을 때 가장 편안했던 것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상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야, 너 이것만 해서 나한테 갖고 와 하는 건 잘해.
근데 아 이걸 좀 해가지고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볼까? 그리고 드리면서 제가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준비해봤어요. 같이 검토해보세요. 이런 융통성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해. 그렇지만 내가 찾아서 하는 건 못해. 어? 그러니까 네. 찾아서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사주가 게으른 사주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돈복이라든지 인복에 따라주지만 본인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인연법 맨날 기다려봐요. 어? 누가 나한테 어?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고백을 했어. 만약에 어? 고백을 했어. 그것도 못 받아먹어. 어? 왜? 말재간이 있나? 손재간이 있나? 아니면 애교가 있나? 어? 어?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조금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어? 본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 왔잖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길거리를 문득 지나가다가 아이 안고 남편이랑 손잡고 가는 거 보면 나보다 못한 것도 저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어? 나는 도대체 뭔 사주를 갖고 타고 나서 내가 저것보다가 어? 못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죠. 가끔 했죠. 어.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내 사주팔자에 없는 것은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감히 버려. 어? 그리고 나를 높여. 어? 내 자신을 높이면 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사람이 또 들어와요. 어? 네. 그냥 내 사주가 되게 세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지. 없으면 그냥 열심히 그렇지. 기도하면서 살게요. 그리고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응? 무슨 느낌인지 알아? 네. 안 괜찮아. 어? 근데 마음 잡기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절에 가서 의지를 하는 거야. 기도터 가서 의지하고 절에 가서 의지하고 초키면서 의지하고 그런 쪽으로 인간인지 지금 인간인지 무당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직 본인이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나이가 38이야. 암만 여자가 기복하고 박복하다 그래도 내 나이 38에 내 주위에 얘기 하나 할 수 있는 연놈이 없다. 얼마나 연놈들이 없었으면 내가 절에 가서 빌고 어?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빌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겠니. 인생이 얼마나 박복해야. 내 나이 어떻게 말 한마디 할 연놈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본인한테 만들어진 주위의 연놈들은 내 오지랖으로 생긴 연놈들이야. 그쵸. 응?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연놈들이 아니야. 네.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응? 그리고 인간들한테 쓸데없는 오지랖질 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가 끼면 본인은 마가 끼고 사가 껴서 돈이 새. 아 진짜요? 응. 그러니까 하지 마. 네. 5년 동안은 잠자코 내 것만 챙기고 실속을 챙기고 내 그릇을 지킬 생각을 해. 퍼줄 생각을 하지 말고. 어? 어? 퍼줄 생각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봐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야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어? 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본인은 귀를 닫아버려요. 표정에서 티가 나잖아.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어? 얼굴이 화경이야. 응? 아니 저는 그래. 거짓말을 못해. 얼굴에 다 피가 나거든. 너무 티가 나. 그거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신격화를 시키는 거지. 어? 아 집에 기운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도 안 되는 거고. 어? 지금 막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소설을 쓰지 마. 신격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야. 직장 문제, 결혼 문제로 오셨는데 저한테는 건강수가 많이 보여져요. 어? 아. 그래서 이 3년 수전에 본인이 건강수로 굉장히 많이 쳤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혈액순환 자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속병이 굉장히 많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쪽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던 뭐 솔루션 이후에 또 본인의 이후 상황들이 막연하게 안 좋은 것만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또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가짐 먼저 잘 잡았으면 좋겠고 좀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점사버스 굿즈 우산이에요. 점사버스 마크 새겨진 건데 그래도 비틀고 왔으니까 응? 앞으로 비 맞는 일이 또 있더라 하더라도 때려 맞지 말고 조금 안정적이게 잘 살아가라는 의미로 준비한 거고 이건 이제 버스카드예요. 네. 근데 뭐 좋은 사람 있거들랑 나들이 갈 때 꼭 요 버스카드로 둘이 오손도손 손을 잡고 이렇게 여행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가능한 건 얘기해줘. 그래도 몇 달 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감사버스 오셨잖아요. 네. 해결됐잖아요. 엄청 속시원하게 해결됐어요. 조금이라도 기대 갖고 있었는데 연애운은 안 좋다니까 그냥 나름대로 신앙심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요. 앞으로는 오지랖 안 떨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모한테 이사도 가고 좀 좋은 데로 가고 싶네요. 엄마도 조금 사는 게 편치 않게 사는데 몸이 자주 아파요. 병감 이상 없대요. 콩파가 아파서 막 뭐 발견되고 뭐 하고 순서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도 막 전이 되는데 제가 이사부터 하고 돈을 또 모으면 또 엄마도 구수로 풀어줘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다스려야지 신적인 건 신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 안 믿어서 그래. 어떡하죠? 제가 대신 가야 되나요? 혼자. 인정하게 얘기해 줄까? 네. 그것도 엄마 그릇이야. 그런 것들을 다 이행하기 위해선 다영 씨가 자리를 잡는 게 먼저야. 그래서 제가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고민하고 너무 부모님 양쪽 부모님들 다 인연 끊고 살까 막 그 고민도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니? 철륜이다, 철륜. 끊는다고 끊어질 연이 아니지. 네. 응?